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우리 맥스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이죠. 그 전에 왼쪽에 보시면은요, 저희 허브경제TV 공식 채널이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채널인데요. 충분히 장중에 어떠한 이슈를 저희가 깔끔하게 정리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충분히 도움이 될 거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맥스트를 본다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메타버스 신사업을 좀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메타버스가 지금 당장 막 성장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 뭔가 수입원으로 창출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와, 이거 지금 뭐 구멍난 독에다가 물을 계속 붓고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우려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제 막 성장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투자를 해야지 나중에 뭔가가 회수가 가능한 거잖아요. 투자주 안 했는데 이렇게 좀 진행이 된다? 돈을 벌겠다? 이것부터 생각을 하면 그건 또 잘못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메타버스 관련된 이슈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니까 이거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 것처럼 혜성 옵틱스도요, 맥스트와 공동 개발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메타버스를 공략을 하겠다 막 이런 식으로 좀 뉴스가 나왔는데 요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성 옵티스가 그 메타버스 플랫폼 서비스 및 디바이스 개발 업체인 맥스트와 공동 기술 개발 양해 각서를 체결을 했다,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해갖고 메타버스 시장 진출을 확대를 하기로 협력을 했다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메타버스 쪽으로 진출을 한다라고 했을 때 두 가지가 있겠죠. 메타버스로 진출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 또는 이걸로 진출하기 위해 노력하는 회사. 그래서 이 메타버스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랑 MOU를 체결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여기 있는 회사가 돈이 많아요. A라는 회사가 돈이 많아서 이런 회사에 대한 지분을 갖고 온다든지, 아니면 기술력을 산다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서 얘도 메타버스, 얘도 메타버스 이렇게 진출을 하는 겁니다. 우리 맥스트 같은 경우는 이미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뤄내고 있는 메타버스 관련된 회사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맥스트는요, 지난 2010년에 출범하고 나서 증강현실 기술 확보와 그 국산화에 집중해온 국내 최고 AR 전문 기술 기업 업체입니다. 그래서 증강현실 개발 및 플랫폼을 상용화하기도 했던 기업이라서 실질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 세계 50여 개국에 7,700여 개 AR 앱이 그 맥스트 플랫폼을 통해서 출시가 됐거든요. 그 현대차라든지 삼성전자, 뭐 대우조선해양 등 국내 대기업과 산업용 AR 솔루션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를 목표로 해서 개방형 그 확장현실 메타버스 플랫폼, 가상공간 거래 및 메타버스 서비스를 시장에 선보인 것과 동시에 전용 디바이스인 맥스트 XR 스마트 글라스를 출시할 예정이죠. 그러면서 이것들이 뭐 해외에서 뭐 갖고 온 기술이 아니라 국산 기술로 만들 것이다 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혜성 옵틱스 같은 경우는요, 광학 기술 기반으로 해서 스마트폰용 카메라 모듈 부품을 개발하고 생산하고 있으며, 삼성전자 갤럭시 S22 외 주요 플래그십 모델을 공급을 하고 있죠. 또 메타 모빌리티 사업부를 신설해서 육상, 해상, 항공, 철도 등에 이어 아우르는 메타 모빌리티 플랫폼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혜성 옵틱스 관계자는요, 핵심 OIS 사업부와 신사업을 중심으로 실적 턴 어라운드의 원년이 될 것이다. 이번 맥스트와 공동 기술 개발 협약을 통해 갖고 플랫폼 서비스 사업이라든지 기반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추진 중인 친환경 전기 선박 플랫폼 사업에도 이를 빠르게 적용을 하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 혜성 옵틱스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로 진출하려고 하는데 기술력이 부족하니까 그 기술력을 갖고 있는 맥스트랑 손을 잡은 거죠. 맥스트는 내가 갖고 있는 기술력을 활용해서 누군가가 그쪽으로 진출을 하려고 했을 때 그거를 도와줄 수 있는 겁니다. 기술을 추가함으로써, 기술을 빌려줌으로써. 그러면서 서로 윈윈 하겠다라는 거겠죠. 자, 이처럼 맥스트가 메타버스에 대한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라는 이 플랫폼 내에서 뭐 벗어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유상증자, 무상증자도 진행을 하면서 나오는 그 확보된 현금 같은 경우는 이거를 추가적으로 더 완성도를 높이게끔 하기 위한 기술력을 사기 위해서
다른 회사를 뭐 M&A를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지분을 산다든지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될 것이다라고 하니까 뭐 엉뚱한데 엉뚱하게 쓰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나름 긍정적인 이유가 있다라는 거니까 좋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은 메타버스라는 시장이 과연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지켜본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메타버스라든지 아니면 NFT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너도 나도 다 덤벼들고 있거든요. 뭐 여러 회사들 중에 얘만 덤비거나 얘만 덤비면은 이게 뭐 아직까지는 물음표가 좀 붙을 수 있는데 정말로 많은 회사들 특히 외국에서도 뭐 블리자드를 인수했던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애플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전 세계적인 기업이 메타버스 세상으로 뛰어든다라는 것은 나름 이게 미래의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투자하는 시점에서 원금을 회수하거나 아니면 이익을 회수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투자해서 버티는 기업, 투자를 꾸준히 하는 기업이 결국은 나중에 웃게 될 것이다 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기술력으로 뒤처지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맥스트는 그 회사들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자리는 뭐 되게 위험해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겁내거나 도망가거나 여기서 뭐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자리는 아니에요. 충분히 여기서 다시 한번 올라오면서 신고가 영역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저는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저 허브경제TV 홈페이지 눌러오면은요, 이벤트 내용 확인 가능합니다. 지금 뭐 따로 종료 날짜가 없습니다. 선착순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 화면이 보인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연락을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면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저희 VIP 체험 2기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시작을 할 거예요. 미리 신청을 해 놓으시면은 다음 주 월요일날 시작을 할 때 저희가 다 초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할게요.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